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과 영남 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샘플에 대한 2, 3차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와 공동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해 올해 하반기에 보고서도 내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내외 설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 오염수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원지법도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고 광주지법은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출 부실로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에 대해 흡수합병이 결정되는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예적금은 100% 이전돼 피해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